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기로 이제 말씀 묵상이 넘어갔고 지난 한 주간 결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역대기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4장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은혜의 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제목은 하나님에 의해 단번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집하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를 만드실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구약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천체 과학자들은 우주의 관측 가능한 폭을 약 460억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달릴 수 있는 거리, 예,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광년이죠? 그런데 그게 460억 년을 달리는 거리가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아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과학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 줄 모릅니다. 그냥 무한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학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더 이상 빛이 460억 년을 달려야 된다 이 말은 더 이상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설계하셨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어디라도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없다. 어떤 인류도 어떤 제국도 그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면 얼마나 세월이 흐르면 제가 젊은 시절에 운동권 가요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반전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유행했던 노래 중에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바람만이 아는 대답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얼마만큼의 가능한가? 단번에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리 이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세우실 수 있다.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스스로 주체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늘 증오와 함께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세상을 그들은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은 언제나 배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열매 맺고 흥왕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흥왕은 언제나 쇠락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어느 누구도 어떤 나라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더더군다나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의 출애굽의 시대에 이집트는 고대의 제국으로 대단히 문화와 그리고 수학, 과학이 융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는 결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 또한 그런 나라를 자기들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단번에 유월절의 밤 어린 양의 피를 대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들은 단번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1.5m의 십자가 위에 자기를 달리도록 하시고 그 위에 자기를 디스플레이 하셔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찍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단번에 좁히셔서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 번 영원히 단번에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설득당하려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순간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노력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세상에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이를 낳는 가정들은 출산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진통의 순간과 이 세상의 고고지성을 바라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명한 순간을 얘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들의 곁에 계시기로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부르심으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게 하시고 애굽을 400년 정들었고 정착했던 그곳을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단번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모두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했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단번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그들 삶 속에 생겨났습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부터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류와 한류가 급격하게 나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단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질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광고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단번에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단번에,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찬송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는 자라.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단번에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제도를 연구하고 종교가 발전하면서 점차적으로 교회라는 형태가 걸러지고 세워졌습니까? 처음 아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 77에 49, 그 다음날 50일.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120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마치 부채춤을 추는데 한 명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듯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날에, 바로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얘기가 성경적인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3,000명이 동시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1974년 빌리 그레암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때 KBS가 공영방송이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흑백 TV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김장원 목사님이 까랑까랑 번역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문장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초대했습니다. 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물론 상당수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100만 명이 일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흑백 TV를 보다가 저도 그 말에, 그 초대에 너무나 이상한, 멋있는 말이기도 하고 뭔가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이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일어났습니다. 케냐에 갔더니 저의 또래인 이은용 선교사도 그때 일어났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을 텐데 그때 일어나서 선교사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3,000명의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어떤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와 리비아와 로마와 그리고 그레데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교회는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주의 교회는 하루에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단번에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접속하고 하나님의 영에 접속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엔터키를 누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야베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의 진노에서 은혜로, 저주에서 존귀함으로 태어나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유다지파의 족보, 왜 유다지파가 중요하면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 뿌리에서 나기 때문이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낯선 사람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아세요? 야베스가 누군지 만나보셨나요? 야베스의 기도가 알려진 것은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또 찬양이 유명해지게 됐죠.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 찬양도 유명하게 됐는데 저는 그 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였을까요? 그 사연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난산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위기가 있어서 아마 그 아이를 사산할 수밖에 없는, 요즘 같은 때에도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예, 그래서 사형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섯 명 애를 낳는데 두 명은 낳다가 사산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태어났는데 예, 여러 가지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요체브라는 이름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요체브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출생 당시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저주로 이해해왔어요.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그가 고통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그가 태어나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순간에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명을 얻어버립니다. 이 골든타임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 출생의 시련을 이겨낸 그 야베스는 자기의 순탄하게 태어난 형제들보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귀중한 자입니다. 고통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는 귀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은혜 이전에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진 선한 결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를 성부와 성령도 같이 공유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렁에 빠지고 물에 빠진 우리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질병 가운데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은혜는 그냥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결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으마. 너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한 거야.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갑니까? 마음이 낮고 가난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는 이에게는 이 은혜가 흘러갑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소서라고 말을 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려서 흘러 들어옵니까? 단번에, 단번에. 운명의 역전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그 말씀하신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그가 살면서 하나님께 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열쇠와 같은 거예요. 천국의 열쇠. 야베스는 처음에는 근심과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열쇠를 가진 자로 성장합니다. 그의 짧은 기도는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으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격으로 상상 속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은 그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이루겠다고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필요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축복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뒷배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손잡아서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축복을 내십니다. 야베스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그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단번에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그 특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어린아이처럼 이것을 구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던 것처럼, 조지 밀러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선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한 달란트 맞은 자처럼 손수건에 싸서 묻어놓고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스케일이 작아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저는 허황된 것을 바라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샘물은 큰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는 데서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흘러 넘침으로, 그러나 그 샘물은 흘러서 강줄기가 되고 바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오른손에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손으로 친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이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살지만 없다, 부족하다, 걱정된다, 그리고 내일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이 그냥 잊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를 써주소서. 복음의 석양이 우리의 인생에 비끼기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허락하셨고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단번에 하나님의 진노를 은혜로 바꾸시고 또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내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